네, 김재모입니다. 네? 미안해요. 공소시효도 지났고 윗선에 보고했지만 왠지 미리 알고 다 막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무래도 더 이상 조사를 진전시키진 못할 것 같습니다. 처벌을 내리시면 달게 받을게요. 감옥에 가라면 가겠습니다. 하지만 저 이 사람 꼭 죽여야 해요. 내 손으로 반드시. 안 돼. 나 이 사람 죽여야 돼. 안 돼. 이러지 마. 뭐? 권혁상 회장이 아버지 뺑소니 살인범이라고? 사실이에요. 증거도 있고 사람 시켜서 다 알아봤어. 그 사람 건물에 숨겨둔 차도 발견했고요. 도난 신고까지 해놓고 지금껏 숨겨놨더라고. 그 차에서 혈흔도 채취했고 사고 때 아빠가 입었던 셔츠의 혈흔이랑 DNA 검사도 했어요. 일치했다 소리야? 아빠가 뺑소니 사고를 당한 날 엄마가 집을 나가 사라졌죠. 나 그게 우연의 일치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미니경을 태운 권혁상 차가 우리 아빠를 친 거였어. 그래놓고 두 사람은 죽어가는 우리 아빠를 버려두고 그대로 도망쳤고요. 경찰에 얘기도 했어요. 공소시효 지났지만 조사해달라고. 법으로 심판 못하면 사회적 윤리적으로라도 처벌해달라고. 하지만 못한대요. 그 인간들이 벌써 손 써서 처벌은커녕 조사도 못하게 해놨어. 돈으로 권력 있는 사람들 연줄 다 만들어놓고. 사람을 살 거예요. 그 인간 확실히 벌줄 사람. 그래서 나 돈이 필요해요. 젬마야! 내 마지막 소원이에요, 이모. 억울하게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한 내 손으로 꼭 풀어드리고 싶어요. 진호는 죽었고 엄마라는 사람은 권혁상이 우리 아버지를 죽인 뺑소니 살인범이라는 걸 알면서도 모른 척 눈을 감았어요. 비 오는 날, 사고를 당한 날 피투성이한테는 우리 아버지는 맞겠지. 빗속에서 죽어가는 자신을 버리고 떠난 그 살인자랑 그 옆에 탄 자신의 아내를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을까. 서서히 죽어가면서 얼마나 무섭고 외로웠을까. 공소시효는 끝났어도 너무 괘씸해서 젬마 씨 말대로 사회적으로라도 벌받게 하고 싶은데 알고 보니 정치권과 아주 밀접하더군요. 이 회사 회장, 대표, 부부가 다요. 그럴 거예요, 아마. 저도 알아요. 하지만 하나 꼬투리 잡힌 게 있어요. 조폭하고 연관이 돼 있는데 이번에 그 두목이 잡혔거든요. 민희경 대표가 약속한 돈을 주지 않아서 열받은 것 같은데 족치면 그동안 뒷일 봐줬던 거 줄줄이 풀 겁니다. 정말요? 내가 그 증거 꼭 챙겨 놓을게요. 저 더러운 인간들 꼭 벌줘야 합니다. 나쁜 년. 나쁜 년. 그년이
날 죽였어. 내 밥에 독을 탔어. 날 죽였어. 우리 엄마가 죽으면서 나한테 한 말이에요. 아, 요즘 자꾸 엄마가 꿈에 나와요. 왜 그럴까? 뭐가 억울하신가? 원장님 어머니. 아, 그러면 우리 민 대표님한테는 시어머니가 되시나? 그분이 임종 때 마지막으로 남기셨다는 말이 아주 인상적이더라고요. 나쁜 년. 며느리가 날 죽였다. 밥에 독을 탔다. 뭐? 일기장에도 쓰셨대요. 그 얘기를. 아, 그 일기장 누가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한번 봤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너 까불지 마. 내가 그런 장난에 속을 것 같아? 장난? 돌아가신 민 대표님 시어머니가 그런 장난치실 분은 아닌 것 같던데. 그럼 누가 장난을 친 건가? 권수현 원장님이 장난치신 건가? 하지만 너무 생생히 다 기억하고 있던데. 너 그 입 못 다물어? 어떡해요 오빠. 나도 오빠를 사랑하지만 오빠는 착한 사람인걸. 날 절대 이해 못해줄 텐데. 난 내 할 일이 있는데. 입금했으니까 확인해보세요. 확인했습니다. 누구 있어요?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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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어? 1차는 실패했습니다. 곧 2차 들어갑니다. 경고하는데 미친 짓 그만둬. 그래봤자 너만 다쳐. 내 목숨 움켜쥐고 있는 게 당신이라며. 창조주처럼 날 만들어낸 게 당신이라면서 뭐가 그렇게 무서워? 아, 맞다, 그래. 창조물이 다치면 아깝기는 하겠네. 내가 그렇게 의심이 됐으면 권 회장한테 말하지 그랬어요. 버리고 온 딸이 나였다고. 근데 그랬던 내가 우리 아빠를 죽인 게 권혁상 회장인 걸 알아버렸다고. 그러니까 몸 조심하시라고. 그러면 어머니 돌아가실 때 치매 진단 받으셨어요. 그렇게 돌아가신 분이 떠든 얘기를 유언이랍시고 다른 데 가서 떠벌리는 거 미친 거지. 아무리 잘할 때 막 자랐어도 이젠 좀 품위 지키면서 우아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일기에도 쓰셨다면서요? 어머니 일기 내놔봐요. 진짜 그 얘기를 썼는지 안 썼는지 내가 좀 알아보게. 내놔보라고요. 없죠, 그런 거? 아니요, 있어요. 하지만 안 내놔. 우리 엄마 유품인데 왜 내놔 내가.
내놔요. 좋은 말로 할 때. 내놔, 내놓으라고! 괜찮으십니까, 회장님? 로라 네트워크 지하 주차장입니다. 빨리 좀 와줘요. 죄송합니다. 실패했습니다. 지금 뭐예요? 전문가라면서요? 프로라면서요? 죄송해요. 그쪽에서 보디가드를 데리고 있어서. 보디가드요? 그 정도도 해결 못하는 거였어요? 그럼 어떻게 믿고... 보디가드까지 붙였다면 일이 그만큼 어려워지기 때문에 추가 경비가 더 들 것 같은데 괜찮겠습니까? 저 돈 없어요. 제가 가진 한도 내에서 해주시기로 했잖아요. 일단 한 번 더 시도해보고 안 되면 그때 다시 연구해봅시다. 정말 어디니? 만나자. 난 오빠랑 안 맞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여기서 그만해요. 미안해요. 진마야. 김진마. 진마야. 어떻게 해야 해? 나는 무조건 오빠랑 갈 거야. 아, 좀 제발 좀 그만해, 어? 난 이래서 네가 싫어. 너 집착하는 거 아주 끔찍해. 이건 비즈니스라고 내가 몇 번을 말했니, 어? 일이야, 일. 그래, 네 마음대로 해, 어? 너 혼자 가든지 김대리랑 둘이 가든지. 오빠 이렇게까지 화내는 이유가 뭐야? 김진마랑 같이 출장 못 가서 이러는 거야? 마음대로 생각하시죠, 공과장님. 좋은 말로 할 때 현석이 오빠 옆에서 떨어져. 그 여우 같은 얼굴로 가증스럽게 꼬리치지 말고. 내가 모를 줄 알아? 현석 오빠 옆에 딱 붙어서 가스라이팅처럼 조종하고 있다는 거? 왜 너랑 출장을 가? 나랑 결혼할 사람인데 왜 너랑 가? 넌 역시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희석 오빠는 알아? 김잼마가 자기 배신하고 동생인 윤현석 팀장을 노린다는 거? 불쌍한 권혜빈. 너 그렇게도 자신이 없니? 부모 사랑 듬뿍 받으면서 금수저로 자란 애가 약혼까지 한 남자친구 뺏길까 봐 두려움에 떤다. 아. 그래, 좋아. 그럼 내가 어디 한번 흔들어 볼까? 해봐. 그래, 한번 해봐! 너 진짜 후회 안 할 자신 있지? 세상 모든 이치가 그렇단다, 혜빈아. 전혀 마음이 없다가도 너무 미운 사람이 간절히 원하면 내가 필요가 없어도 뺏고 싶거든. 네가 해보라니까. 그래? 그럼 내가 그렇게 해볼게. 야! 야! 진짜 씨. 야! 이게 봐. 이게 진짜. 와! 진짜 속이 시려버릴 거야.
당신도 느껴봐, 민희경. 당신이 가진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권혜빈. 내가 처참하게 망가뜨릴 거야. 부셔버릴 거야. 악마가 될 거야. 당신을 뛰어넘는 악마. 권혜빈, 아직도 윤현석이 네 남자로 보이니? 뭐? 해보라면 윤현석 꼬시는 거. 미안하지만 너 결혼 못해. 네 결혼식이 아니라 내 결혼식이 될 거야. 하루가 멀기만 해 소란스런 가슴이 어딘가 날 데려가잖아. 남은 기억만 널 붙잡고 그렇게 살잖아. Love you. 두 번 다시 날 좋아하지도 사랑하지도 불쌍해하지도 말아요. 없어. 나랑 얘기하자. 어? 잘못이 없다고? 내가 이렇게 두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잘못이 없다고? 너한테 어떻게 이래? 어떻게? 이거 놔. 이거 놔. 미안해, 혜빈아. 김진만 잘못 없어. 다 내 잘못이야. 그래서 김진만 편이야? 오빠 진짜 미친놈이니? 미쳤어? 혜빈아. 김진만아 누구야? 오빠 형이랑 결혼할 여자야. 네 형수 될 사람이야. 알아, 나도 알아.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거라고. 김진만아가 아니라. 혜빈아. 무슨 일인데 그래? 어? 혜빈아. 더러운 기집애. 감히 꼬실 상대가 없어서 윤 팀장을 꼬셔? 죽고 싶니? 죽여줘? 웃기지 마. 그런 말 할 자격 있어? 자기 딸을 불태워 죽이려고 한 건 배륜 아니야? 자기 남편을 죽인 건 배륜 아니야? 말해봐. 뭐가 더 배륜이지? 입 닥쳐! 너! 너!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집까지 와서? 잘 왔어, 윤 대표. 정신 차려. 윤 대표는 지금 저한테 속고 있는 거야. 제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알아?
자식 버린 죄만큼 큰 죄는 아니겠죠. 직접 들어봐.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 기집애가 어떤 끔찍하고 더러운 짓을 저질렀는지 직접 들으라고! 왜 왔어요? 가라고 했잖아. 우리 님이 끝난 사이라고 했잖아요. 제발, 제발 두 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말아요. 너 정말 왜 이래? 이게 네 진심이야? 네. 네! 잼마야.